알지도 못하면서. 세무는 복잡하다고요? 그동안 전문가한테 맡기기만 했던 세무를 이제 제대로 알고 똑똑한 경제생활 하자고요. 회계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궁금해요 경제생활. 안녕하세요. EY 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양한수입니다. 오늘은 부천에서 최모 씨가 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경력사원 등 우수 인재를 회사에 추천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두 명을 추천해서 포상금을 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상금은 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소속 회사를 위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의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급여 등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일 법인의 임직원이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소속 회사를 위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의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례금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2%의 세율로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포상금의 직무 관련성 여부가 소득 구분의 핵심이나 과세관청에서 해석하는 바와 같이 각 사실관계별로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EY 한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양한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궁금해요 경제생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합니다.